칼빈은 시편 23편 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론적인 문장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지상의 쾌락이나 안락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한 목표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큰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결론적인 문장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단지 삶 그 자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와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단련하고 참 경건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날마다 진전을 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그는 자신을 고량 진미로 배를 채우는 데서 낙을 찾는 것이 악인들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중요하든지 육신의 모든 안락조차도 그것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을 곰곰이 생각한 목적이 자신이 주의 집에서 살기 위함이었다고 간단하게 확정하고 있다. 여기서 결국 그가 이 축복의 즐거움을 박탈당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으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물위에 속하지 않는 한 나는 지상적인 낙을 전혀 기쁨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그가 시편 144편 15절에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그대로이다. 그가 빈번하게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그처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거기서 동료 예배자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신앙의 다른 단련을 통해서 하늘의 생활에 대한 묵상을 증대하려는 뜻에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그가 누린 현세의 번영의 도움을 받아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점이 확실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 다른 행복을 스스로에게 제안하는 자들이 야만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런 칼빈의 시편 23편 주석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또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한한 가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이 경건의 진면목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